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 없는 단어 중에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단어를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글 단어를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 아이. 오이, 오이, 오이. 여 우, 여, 우, 여우. 우, 유, 우, 유, 우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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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요 오, 오, 오 이, 이, 이 아야, 아야, 아야. 이, 이, 이. 이, 유, 이, 유. 이유 아이 아야 우유 요, 요. 이. 여, 우. 오, 이, 이, 유. 오. 계속해서 단어를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